더 먹을 거야. 택시! 아 진짜 우리 지금 먼 데로 가면 기숙사 통금 시간 걸린다고. 아씨 더 먹을 수 있는데. 문화대 기숙사요.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전 연금 줄사 위한 자격이 없어요. 담배. 아이 서준아, 내가 너보고 첫눈에 반한 거 알아? 그래서 이상한 각도까지 쓰고 그 이상한 동아리 들어갔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씨!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실로 개가관. 혼자 보기 아깝다. 안 되겠다. 선배 내가 데리고 살래. 가자. 야야야야! 야! 아, 진짜 제발 좀 곱게 취해라. 그럴 바엔 그냥 아예 진짜 고백을 하든가. 그래. 그거? 뭐? 야! 야 어디 가! 야 오랑캐! 나랑 얘기 좀 해요. 야, 너 뭐야?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왜요? 연금 출사 회원도 아닌데 술 좀 마시면 안 돼요? 늦었다. 들어가라. 내가 왜 연금 출사 자격이 없는 줄 알아요? 민우 때문이면 축하해줄게. 아, 뭔 소리야! 내가 연금 출사 맥장을 좋아하니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뭐라는 거야? 많이 취했어. 들어가자. 자? 자라고? 알겠어? 야, 오영지! 영지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관두냐. 죄송해요. 근데 왜 아침부터 연예인 설정? 어제 술 마시고 있더니 눈이 부어서. 술이 땡기면 도하지. 너 관둔다니까 단칼에 그러라고 하지? 서준은 매저간인가. 네, 뭐
근데 진짜 왜 관두는 거야? 우리 연금술사 유망주라고 좋아했대.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뭐? 근데 동아리에 들어왔었던 거야? 그게 그냥 가망 없는 짝사랑이라서. 누군데 그 가망 없는 짝사랑이? 아 그나저나 동방 안 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야 우리 동방 가자. 영지가 부러워서 다시 들어오게. 동방은 왜? 그냥 너 가면 가려는 거지. 어차피 수업까지 시간 남으니까. 나는 뭐 안 갈 건데 할 일도 있고 뭐. 너 혼자 갈래? 그래? 그럼 말지 뭐. 나 혼자 가서 뭐해. 오영지 꼬시기 대 실패. 여보세요? 응. 아씨, 엄마 왜? 안 온다 그래놓고 왜 온 거야? We take a chance from time to time. And put our necks out on the line. 새끼는 어떻게 매일 봐도 적응이 안 돼. 아, 진짜. 연금술사가 내 인생의 전부였나봐. 갈 데가 없어. 나 지금 팀플 완전 걍 몰빵당해서 빡침. 넌 지금 친구가 이러고 있는데 조별과제가 중요하냐? 응응 중요. 선배 안녕하세요. 어
Listen. 다른 사람을 찾지 첫 모 순간부터 네 맘에 착지 쳐든 내 순간부터 금반의 손이 닿을 듯 울리는 화음 너와 나는 삼두 완벽한 화음 마치 도미솔 많은 땅에 오아시스 내 눈에 아른아른 설렘은 빠른빠른 내 맘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니 이젠 알아줬으면 해 어쩜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고백 너에게만 부르는 노래 심장이 너에게만 반응해 놀래 난 여자 말고 너하고만 놀래 쉽게 말할게 사귀자 오늘 이래 넌 내 여자 쉽게 말할게 사귀자 오늘부터 저 그게 말하지 마 네? 오케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헐 야 그렇다고 그렇게 바로 입을 닫아버리냐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해요 됐거든 너나 지금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더 뜨면 후회도 늦죠 그래서 나 완전 팬 됐어요 엄지척 됐어 너 우리 팬클럽 회장한테 말해서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할 거야 나 복수도 할 거야 각오해 우유 빛깔 우민우 사랑해요 우민우 아 됐어 그만해 그만 나 갈 거야 끝까지 귀엽기 귀엽기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이 무서운 거겠지 변할까봐 다시 사람이 좋아질까봐 야. 야 왜? 너가 불렀잖아 너도 불렀잖아 아 진짜 그냥 넘어가 주지라네 야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가 주라 나 기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바람 무슨 상관 아씨 가뜩이나 고백했다 까여서 열받는데 뭐냐? 까요? 야 니네 동아리 오영직해 다시 들어오라 그래 무슨 소리야? 아니 걔가 나 찾는데 딴 놈 만나면 열받으니까 그냥 니네 동아리 다시 들어가게 받아주라고 그래야 딴 놈도 못 만나지 난 또 그 동아리 나왔댔어 나랑 사귈 줄 알았더니 오영진이랑 너 사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 그렇다니까 야 지금 네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소주 한 잔만 사주라 미안 나중에 오영지 경지야 성공을 위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시도한 연구였습니다. 연애 경제학에도 예외는 있고 현실은 이론과 다를 수도 있다. 오늘부로 연금술사 회장직을 관두려고 한다. 왜? 니네 저 말이야? 우리 동아리 없어져? 이런 사건들. 아, 오빠 괜찮아요?